週末に、まあ、チェヒ観光である運動を日本に紹介したいと思って、この YouTube を今日作ることにしました。韓国で最近、まあ、先週じゃなくて今週ですか、4月1日、審判連隊という組織が名を挙げたんですね。審判連隊、審判する、評価する、審判する連隊だと。それでこの審判連隊の憲章が発表されました。まあ、すぐこれ終わった後にそれを日本語で、彼らが自由市民のネットワークを作ろうと、という審判連隊の憲章を韓国で作った YouTube、 まあ10分足らずのあれを紹介する、それを引き続けて、まあ、皆さんがご覧になれると思うんですが、まずこの審判連隊、自由市民のネットワークを作ろうという、これを打ち出した審判連隊の代表はどういう人なのかを説明します。彼の名前はパクソンヒョン、パクソンヒョン、まあ、名前は漢字で、まあ、下に表示しますが、パクソンヒョンという人で、今、今年60です。ソウル大学の政治学会、ソウル大学の入って政治学会を専攻して、大学時代にマークス・レーニン主義の共産主義革命を夢見る革命の投資になりました。それで彼は長い地下活動をやったんですね。それで彼がやがて自分たちが夢見た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の共産主義革命というのが、本当はこれが虚しいことだと、その矛盾に気づき始めるんですね。だから深く深く共産主義を生み出した西洋文明の、キリスト教文明の始まりかまでは徹底して追求してみて、その見解と矛盾に気づいて、もちろんその過程で彼は革命家らしく地下闘争活動しました。それで彼は進化した自由主義者になりました。人によって暴力によって強いられたりじゃなくて、自分がたどり着いた真実を追求し、歴史を研究し、人類の文化を探検した結果として、彼は自由主義者として生まれ変わるんですね。まあ、簡単に申し上げると。それで彼は結局いろいろ韓国当局、反共政権の当局の指名手配によって、もう地下に潜伏して逃げて、それからまあ結局逮捕されて、それから大学を卒業できずアメリカへ行って、アメリカで大学を、まあ、経済学を勉強して卒業するんですね。それで韓国に戻って、新聞記者、インターネット IT 関係の仕事などをしながら、昔の自分と別れる、決別する時間を持って、それから新しく生まれ変わって、本格的な韓国の真の、普通の人々が軽く言う保守じゃなくて、本当の保守主義、本当のヨーロッパの哲学などを、まあ、韓国に紹介するいろんな活動をします。特にニーチェに対しては、ドイツ語で彼はそれを、まあ、検定を、まあ、全部読んだと私は聞いてるんですが、彼は英語とかあれでたくさんの、それから彼は韓国唯一の高人類学専門者です。高人類学を専門者として、それを勉強した唯一の人なんですね。貴重な、まあ、私から見れば、まあ、韓国の知識人の中の宝物と私はそのように本当に思うんですが、彼がこの今の、まあ、私が今まで、申し上げた韓国が、ああいうとんでもないファシズム、全体主義の
政権を許した、許してしまった韓国社会の徹底的な政治的な堕落、まあ、後輩感がどうなったのかなどの反省からいろんな活動をしてるんですね。だから今、今度の自由市民のネットワークを生み出しようというこの4月1日の審判連帯というのは、実は今文在寅政権はもう国民のこの何ですか、4月3日の補欠選挙など結果から見れば、それから文在寅よりの完成世論機関の調査からでも文在寅の支持率は今 41% ですね。支持するが、反対するが 48-49% になったんですから、つまり文在寅は2年前に彼が詐欺の弾劾政変で補欠選挙に国民を騙して得た時の 41% に今文在寅は戻りました。2年で、まあそういう状況で、問題はじゃあ次の選挙とか何があるか分かりません。戦争が起きるか何か分かりませんが、韓国で今の政権から、今の政権が権力を失う時、受け皿がどうなるのかというのが今大問題になってるんですね。政治工学的に見れば当然野党の方に行くんではないかと、そういうふうに国内外で見てるんですが、問題は私もそう思うんですが、今の第一野党、昔のハンナラ党、朴槿惠大統領が党の代表だった時代のハンナラ党や、今の名前を変えた自由韓国党が受け皿になるのか、なれるのかで我々はいろんな意見が変わります。現実主義者たちは、まあどうせ、まあ、人間は完璧な存在じゃないから、自由韓国党が受け皿になって次の政権交代を行えるとと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が、でも私前申し上げた通り、分別史的な観点から見れば、韓国はもう74年経った分断構造が米中戦争によって終わりますので、こういう状況を管理できる、受け持つことができる政治勢力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この審判連帯を作ったこのパク・ソギョンさんも、私も彼を支持するんですが、今の自由韓国とはそういう分米史の新しい展開に対応できるような態度、能力を届けないと我々は確信しております。それでそれを引っ張っていくための、まあ、現実、まあ、正当化は認めて、目指してないんですが、これを自由市民のネットワークによって、これを時代を、新しい文明を切り開きましょうという、その宣言文です。この日本語で一応翻訳されているんですが、非常に皆さんがご覧になって、読みにくい、慣れてない、馴染んでないのがあると思います。というのは、これは当然です。今まで我々が持っていた、考えていた世界観、分米史の観点と、我々がこの戦後の70年以上の東アジアを見たあれとは全然違う観点で、それから人類の何ですか、進化によってメディアの機能は変わったんですね。今彼がここで4つだけを簡単に紹介しますと、我々の観点ということ、それから我々の政治的何ですか、考慮はどういうものなのか、我々のこれからの計画、それから我々は何を実践するのか、それから我々の戦術的な原則は何か、大きくこの4つのパートでこの自由市民のネットワークを作ろうという、この YouTube の宣言はできているんですが、この4つ皆さん最後まで聞いてみてください。ものすごく刺激的で、未来の韓国を皆さんが理解する、未来の韓国を理解する準備にものすごく役に立つ、その土台になる内容だと思います。ご紹介します。민주주의는다수지배체제
즉 다수제일 뿐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한편으로는 각자의 교양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활발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다수제는 때에 의한 정치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수제를 뒷받침해주는 상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이다. 이 같은 개인들이 자유시민이며 그들의 입맛, 정보, 지식, 문화의 총체가 자유시민의 교양이다. 탄핵정국 이후 폭도의 세상이 되고만 근본 원인은 자유시민의 각성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책임져야 마땅한 법조, 언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폭도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데 앞장섰던 것 역시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자유시민이 주인다운 식견과 조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플라톤의 말이 맞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열하고 타락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제 우리 자유시민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교양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출발한다. 첫째, 진실 존중. 진실은 화석화된 지식 조가리가 아니다. 진실은 과정이다. 보다 진실된 것에 이루고자 발버둥치는 과정이다. 이 같은 결사적 태도가 바로 진실 존중이다. 우리가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생명 번영을 기꺼워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생명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생명은 진실을 떠나는 순간 쇠락하고 만다. 둘째, 당사 내한. 당대 사회계약의 내재적 한계. 폭도는 시간을 모르고 오직 순간만 안다. 그러나 우리 자유시민은 까마득한 선배 세대에서 아득한 후배 세대까지 면면부절 흐르는 생명의 흐름, 즉 시간 속에 이어지는 생명의 사슬을 직시한다. 또한 이 생명의 강에 아로새겨진 영혼의 그림자를 느낀다. 우리 자유시민은 시간과 영혼 사이의 긴장과 어울림을 느끼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결정할 자격이 없는 것을 예민하게 구별하려 노력한다. 폭도는 촛불을 흔들며 우리가 다수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세상에는 건드려서 안 되는 것,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번영 및 발전을 지향하는 원칙과 가치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우리의 태도를 혹자는 보수주의라 부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건강 리버럴이라 부른다. 2. 우리의 정치 강령.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 강령에 도달하게 되는 것일까?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한미동맹, 북한 해방을 지지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 기반이다. 한미동맹은 이 같은 라이프스타일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파트너십이다. 북한 해방 및 북한 주민의 인격 부활은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라면 마땅히 도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도덕적 가치 판단이다. 3. 우리의 행태 혹은 실천. 우리는 어떠한 행태 혹은 실천을 통해 이와 같은 관점과 정치 강령을 관철시킬 것인가? 첫째, SNS와 유튜브와 같은 개인 관점에 기반한 개인 소통을 100% 활용하여 한편으로는 교양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을 구성한다. 둘째, 정치 참여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초월하여 정치 심판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무기는 입맛 및 평가에 따라 끌어내릴 자를 끌어내리고 띄워줄 자를 띄워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들은 짝퉁 시민운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것을 두고 참여라 부르며 이를 위한 연대를 주장한다. 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시민운동을 통해 정치 문화를 개혁하는 것을 두고 심판이라 부르며 이를 위한 연대를 추구한다.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때의 권력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다중에 의한 심판이다. 심판은 평가요. 평가는 개인의 입맛과 관점과 교양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판 혹은 평가라는 두 글자가 박히는 순간 우리 자유시민들로 이루어진 다중은 때의 어리석음으로 함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맛과 판단에 네트워크를 출구하게 된다. 그렇다. 우리 심판연대는 자유로운 개인의 입맛과 판단의 네트워크이다. 경험과 교양의 축적에 따라 지나야가는 입맛과 판단이 서로 엮여 진실 존중과 당사 내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천이다. 4. 우리의 전술 원칙. 우리의 전술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첫째, 우리는 직업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주권자로서 자리매김하며 모든 직업 정치인에 대해 프로라면 프로답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주문한다. 둘째, 우리의 활동은 평가 요구 추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직업 정치인의 권력지향 결사체, 즉 정당을 대체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직업 정치인들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태도를 지킨다. 셋째, 우리는 선거구별 조직의 바탕에서 평가, 피켓팅, 집회, 입소문을 통해 직업 정치인을 심판하고 띄운다. 자유민주주의 요람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지역사회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프로테스탄트 신도 공동체가 자유시민 네트워크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의 자유시민 네트워크는 종교와 신앙이 철저히 가려진 차원, 다시 말해 세속 차원에서 형성돼야 한다. 완벽히 세속적인 차원에서 자유시민 네트워크를 형성해낼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인이 인류에게 증명해내야 할 세 번째 진실이다. 선배 세대는 이미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진실을 인류에게 증명한 바 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스탈린과 모택동과 같은 존재가 이끄는 무시무시한 공산 침공이 아무리 살벌하게 자행되더라도 내부가 단결할 수만 있다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 이 같은 진실이 그 첫째였다. 아무리 낙후되었더라도 세계시장 속에서 창의와 노력을 꽃피우면 번영할 수 있다. 이 같은 진실이 그 둘째였다. 이제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순수하게 세속 차원에서 자유시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진실을 증명해내야 한다. 한국에는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문명 지어져 있다. 이 진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쇠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운명적 존재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44주년 되는 날, 천안함 46+1 용사 구주기 되는 날, 2019년 3월 26일, 심판연대 창립준비위원 일동.